자, 오늘은 바세린을 활용한 여러가지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방법들은 아주 간단하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설레이고 싶다. 여러분들도 바세린 많이 사용하시나요? 바세린은 건조하거나 보습이 필요한 곳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바세린이 보습 외에도 쓰임새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열리지 않아 뻑뻑하고 답답한 지퍼 부분에 바세린을 면봉에 발라 묻혀주면 바세린의 성분이 윤활유 역할을 해 뻑뻑한 지퍼가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향수를 뿌리기 전 손목에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향수의 알코올 성분을 바세린의 오일 기름이 막아주어 향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청소해도 금방 물때가 생기는 수전에 발라보세요. 천에 살짝 묻혀 문질러주고 닦은 부분에 물을 뿌려주면 코팅은 물론 광택 효과까지 완벽하답니다. 바세린의 파라핀유 성분이 코팅제 역할을 해 쉽게 물때가 생기지 않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지난번 크록스 세척 방법에 이어 바세린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간편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좋지만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채널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늘어서 설레이고 싶다.